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보릿.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방금 되게 스웨그 넘치게 얘기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드투토. 네,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늘도 이렇게 흔들 의자? 이거 회전 의자를 좀 쓸게요. 일단 머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예요. 제가 이거 헤어 튜토리얼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이름이 좀 긴데 트레제메 더말 크리에이션스 히트테이머 리브인 스프레이. 열기구 쓰기 전에 헤어를 보호해주는 그런 스프레이예요. 근데 제가 쓰는 고데기가 한 200도? 210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230도까지 열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 뿌렸을 때 끈적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고데기도 되게 잘 먹고 좀 코팅되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향도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 향이 엄청 독한데 이거는 쓰면은 약간 포도향처럼 그렇게 막 독하게 막 안 좋은 향이 아니어서 더 잘 쓰고 있어요. 꼭꼭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헤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요즘에 머리를 그렇게 열심히 감지 않아요. 원래는 진짜로 거의 매일매일 머리를 감았는데 이게 다 깡나 때문이야. 하루는 머리를 못 감고 나갈 것 같아서 안나 언니한테 언니 그 뭐지? 헤어드라이 이거 드라이 샴푸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갖고 왔는데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냥 이거 너 그냥 써 이렇게 하고 줬는데 드라이 샴푸가 정말 드라이 샴푸의 신세계. 진짜 이래서 머리를 안 감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머리를 슬금슬금 안 감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쓰고 있는 거는 바티스트. 이게 영국 제품인데 영국에서 1위래요. 시드니 잘 있니? 영국하면 신인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좀 쓰던 거는 향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뭘 엄청 독한 향이었어요. 헤어 제품은 향이 독한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향이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진짜 약간 꽃향? 약간 향기로운 향이 나는 정도? 저는 두피도 약간 건성이긴 한데 머리가 이렇게 기름지는 머리는 아닌데 어쨌든 머리를 되게 많이 만지는 버릇이 있고 머리가 축 처져요. 머리를 감아도 축 처지는 머리인데 머리를 안 감은 날에는 진짜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바티스트? 이거는 약간 보송보송하게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머리 볼륨도 약간 주면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 머리를 떡진 것만 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볼륨감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머리는 했고 그리고 기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초는 록식당에서 나온 컴포팅 크림이에요. 사실은 무슨 컴포팅 크림 하면 이게 뭔가 싶은데 그냥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주변에서 좀 여기저기서 쓰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써봤는데 이거는 되게 베이비한 향? 그 애기들이 쓰는 로션 향이 나요. 이게 시어버터가 들어있거든요. 시어버터가 들어있으면 꾸덕하고 기름지고 무겁고 되게 헤비한 그런 느낌의 수분 크림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시어버터 들어가서 되게 보습감은 좋은데 발림성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되게 밀키하고 좀 생크림 같다 그래야 되나? 메이크업 전에 하기 되게 좋은 게 메이크업 전에 너무 헤비한 거를 하면 너무 두껍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 메이크업이 좀 밀리거나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밀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보습력도 좋은데 이렇게 헤비하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흡수도 싹싹 잘 되는 편이어서 썼는데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어요. 그 저는 몸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막 팔이나 다리 발목 쪽 그런 쪽이 되게 건조해서 예민한데 그래서 이거를 몸에도 좀 부분에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거는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바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더 바디샵에서 나온 모링가 바디 샤워젤 모링가 바디 밀크예요. 이거는 딴 거 없고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후레쉬한 가든 향? 가든 한가운데 있는 향? 하여튼 되게 후레쉬해요, 엄청. 그래서 되게 향이 너무 좋아서 되게 잘 쓰고 있고, 이게 바디 스크럽도 있었는데, 스크럽은 사실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바디 밀크도 이게 세트여서 잘 쓰고 있어요. 세트여서 바디 밀크도 그냥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뿌리는 타입인데, 요게 좀 세요. 이게 좀 뻑뻑해서, 한 손으로 뿌리기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에 뿌릴 때 막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막 이렇게 뿌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디 밀크는 약간 건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가볍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몸 전체에 샤워를 하고 화장실 안에서 다 뿌린 다음에 흡수시키고 나와서 국소 부위, 제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위에만 컴포팅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건데 막 깎지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좋아. 이거 좋아. 그리고 립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요? 립 제품은 지금 제가 바른 거예요. 이거는 라네즈 투톤 립밤. 사람들이 라네즈 투톤 립밤 무슨 네가 만든 거냐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시팝이라는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겉에 노란색이어가지고, 노란색? 왜 그러셨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적절하게 섞여서 되게 예뻐요. 적절하게 섞여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그냥 예뻐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색깔이 예뻐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엄청 약간 형광기 돌아요. 약간 형광기 도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얼굴이 동동 떠 보이거나 입술만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피부 톤에는. 그래서 지금 바른 거 주시팝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립 제품 하나 더. 이거는 랑콤에서 나온 주시 쉐이커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건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진짜 칵테일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생겼고, 색감도 안에 살짝 물들여지는 게 되게 예쁘고, 광택감도 되게 좋은데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요. 색감은 좀 남아있는데 광택력 지속이 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틴트 오일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광택력이 조금 빨리 날아가는 것 빼고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향수 추천. 이거는 겔랑에서 나온 라프띠 로브 느와르라는 향수예요. 이게 나의 미니 드레스? 나의 블랙 미니 드레스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름도 되게 예쁘죠?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이거랑 형상을 똑같이 해서 립스틱도 나왔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향이 왜 좋냐면은, 뿌리고 나갔을 때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향수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구나. 아, 물론 저도 좋아서 뿌리고 다니게 했는데, 일단 향수 뿌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향수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 이거 짱이야. 이제 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어이 오늘 향수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길래 요거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향수 뭐야? 되게 기분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향수가 되게 귀여운 향이라 그래야 되나? 느낌이, 표현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느낌이 되게 귀여워요, 진짜로. 여성스러운 향인데, 마냥 우아하고 막 여자한 향이 아니라 살짝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는 먹을 거를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짠! 요거는 끼리치즈라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나온 건데, 제가 지금은 너무 늦어서 까먹을 수 없지만, 여기 안에 이 부분에는 스틱이 들어있고 여기는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그냥 야쿠르트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스틱이 있고 치즈가 있다니까. 보통 스틱이 있고 초콜릿을 찍어 먹는 거는 있었는데 치즈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막 뭐 안주, 와인 안주 이런 걸 되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와인을 잘 마시지 않지만 뭐 어쨌든 집에서 심심할 때 하나씩 까먹으면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게 치즈가 푸짐해요. 이거를 다 찍어 먹어도 치즈가 남아요.
너무 풍족해요. 치즈가 부족하면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치즈가 남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요즘에 제가 진짜 잘 먹는 간식이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 간식인데, 짠! 이게 뭐게요? 콜라비. 이거 콜라비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잡지인가? TV를 봤는데 여자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막 네이버에 콜라비를 쳐봤는데 막 사람들이 이걸 김치도 담아먹고 깍두기 담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사와봤어요. 이거를 순무랑 양배추랑 교배를 시킨 거래요. 교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순무랑 양배추랑 결혼시켜서 나온 게 콜라비예요. 근데 이게 무는 조금 맵상하잖아요. 안 익은 무는 달짝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양배추의 단맛이랑 무의 아삭함이 섞인? 그래서 이거 그냥 잘라서 먹거든요. 그냥 큰 통에 담아두고 저 간식으로 먹는데, 배고플 때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살찔 정도? 진짜 맛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 때문에 살찌는 거 아니야? 콜라비 때문에 살찔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진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양배추랑 결혼시킨 거잖아요. 근데 양배추가 되게 포만감 느끼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먹다 보면 진짜 배불러요. 배부르고 무가 뭐 살이 쪄봤자 뭐 얼마나 찌겠어요. 저희 막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걸로 다이어트 하는 게 좋죠. 이런 거 간식으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진짜 강추할게요. 다이어트 때문에 막 간식도 못 드시는 전국민 여성분들, 콜라비를 잘라 드세요. 진짜 맛있고 이거 되게 괜찮답니다. 이거를 고르는 기준은 저희 동네 마트에서는 이거를 개당으로 쳐요. 그래서 뭐 신사람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무조건 큰 거 무조건 커 보이는 거. 아, 네, 이렇게 헤드투투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을 소개를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역시 말하면서 하는 영상이 편집하기 더럽게 힘든데 찍을 때나 볼 때나 조금 더 재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실 거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되게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 맛있다. 진짜 안녕.